보리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문과 조선무상 신칭요리제법 두 곳에 나와 있습니다. 주방문 저자미상이고요. 17세기 말입니다. 맥초라고도 하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보리쌀을 깨끗이 씻어 밥을 지어 더운 김에 누룩을 알맞게 섞는다. 2. 솥에 옮겨 놓고 술을 부어 더운 데 둔다. 쉰 술로 하면 더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솥이 필요합니다. 조선무상 신칭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30페이지고요. 보리초, 대맥초 원문입니다. 원문이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시 정지하셔가지고, 이걸 보면 안 되고, 번역문이 있고요. 조리법이 있습니다. 큰 화면이 있는 단말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방법 1, 방법 2, 방법 3이 있습니다. 1은 7단계로 되어 있고요. 2는 3단계로 되어 있고, 방법 3은 5단계로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 그릇, 배부자기, 갈대로 엮은 자리가 필요합니다.